살아남기도 바쁜 세상에 한가하게 시를 짓느냐고들 하지. 지금 문학이 무슨 의미냐, 혹은 나라가 이 지경인데 때려치워라 따위. 말들을 하지만 우린 좀 간절해서 숨쉴 여유를 찾고 싶어서. 넘버 세븐 럭키 세븐 우리에겐 특별한 숫자. 이 도시에 있는 모더니스트 예수. 게으르고 생각 없단 말하지만 우리는 진지의 순수 예수를 위해 아무리 점령당한 땅이라 해도 예술마저 점령당할 순 없잖아. 민족, 시대, 사상, 영혼을 구하는 한 줄씨가 시대의 가치가 아니다. 누가 말할 수 있나. 그리하여 물결은 퍼지는 법, 나비 한 마리의 도움은 얻듯이 나보다는 못하지만 소설가 김혜진 어떨까. 아, 김혜진 그 친구 우리 신문에도 싣고 있지.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시 당선. 예이치나 신그 문학 같다는 평, 조선어의 천재. 천하의 김문집이도 김혜진이라면 극찬을 했단 말이지. 내가 거의 다 설득해놨어. 어떻게? 천재끼린 통하는 게 있거든. 야, 김혜진이라면 오기만 한다면 당장 내 자리라도 내주지. 살아남기도 바쁜 세상에 한가하게 소설 쓰느냐고들 하지. 너희의 글은 무슨 의미냐, 혹은 이런 시도 미친 짓이니 때려치워라 따위. 말들을 하지만 부끄럽진 않나,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. 넘버 세븐 럭키 세븐 우리에겐 특별한 숫자. 이 도시에 있는 모더니스트 예수. 가난해도 사랑은 알지, 애약인들에도 봄은 올 테니. 어느 날 밤 지친 마음을 흔드는 글에 눈물 고여본 사람은 이뜻 알 테니. 게으르고 생각 없단 말하지만 우리는 진지의 순수 예수를 위해 아무리 점령당한 땅이라 해도 예술마저 점령당할 순 없잖아. 그리하여 삭막한 이 도시에도 조금은 낭만과 예술이 남고.